저희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거고, 중요한 부분하고 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 드릴 거긴 해요. 근데 그때 자료 줄 거라고 지금 막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것은 바로 이제 산보험 개론부터죠. 산보험 개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산보험이란 이런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특히나 산보험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손해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차이점들을 한번 보고 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실은 크게 시험에 뭐 나올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뭐 한 10급 정도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던 적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출제를 다 하고 났으니 좀 전반적인 걸 한번 다뤄보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크게 시험 문제 중요하게 나올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충분히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시험 범위 안에는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산보험. 자, 산보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보험하고 그리고 손해보험, 인보험과 손해보험,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게 산보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손보험은 영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존 인슈어런스다. 한마디로 흑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중간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인보험이고 얘가 손해보험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를 바로 이제 재산보험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인보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하는 게 사망이죠. 사망. 인간의 사망. 인간의 사망을 인보험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망보험의 형태, 급부 형태는 어때요? 정해져 있죠. 정액이에요. 정액. 그래서 뭐 생명보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사망했을 때 뭐 내가 1억 가입했으면 그냥 죽으면 1억 주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 형태로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동차 보험, 이것도 손해보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뭐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등 이제 이런 것 등이 손해보험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재물, 물건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이제 원칙적으로 이러한데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것이 바로 이제 제3보험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제3보험의 개요부터 보시면 먼저 의. 이거는 이제 그 재산보험의 의의는 여러분들 약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보험 약관에는 특히 표준약관에는요 그 우리 1차 과목의 보험계약법 공부하시죠. 상법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험업법의 내용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아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의의도 마찬가지죠. 그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간병, 결국에 재산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질병, 그리고 상해, 간병, 이 세 가지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두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지금은 사실 재산보험의 형태가 이제 아시겠지만 각각 따로 돼 있지 않고 한 보험 안에 대부분 다 이렇게 특약 형태든 여러 가지 약간 종합보험 형태로 거의 대부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보험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게 질병, 상해, 간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먼저 우리가 산보험 중에서 인보험의 특성을 먼저 보자면, 일단은 산보험은 사람을 다뤄요 아니면 재물을 다뤄요? 사람을 다루죠. 그렇죠? 일단 인보험의 첫 번째 특성은 사람. 인보험의 특성, 제3보험 중에 이제 인보험의 특성 첫 번째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보험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재물이 아닌 사람을 다루는 일단은 인보험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어떠한 사망 또는 그 사람이 다쳤을 때 아파서
병원에 가건 혹은 다쳐서 병원에 가건 또는 간병 상태가 됐던 이제 이런 상태들 사람에 대한 보험이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산보험이 그 특징을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은 한 뭐 10급 정도?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요한 부분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론적인 것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A, B, C급 중에서 따지자면 약 C급 정도로서 체크를 해두셔라. 재산보험의 특징. 이 재산보험의 특징에서는 인보험에 대한 특징 그리고 손해보험에 대한 특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피보험 이익과 보험가액의 부존재라고 나오죠. 피보험 이익과 보험가액의 부존재. 일단은 재산보험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네 가치는 10억이야. 너는 그렇지 않으니 너는 가난하니 너는 네 가치는 천만 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따질 수 없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럼 피보험 이익과 보험가액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피보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보험에서 그 일단 재산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그래서 없는 거고 따라서 보험가액의 개념도 없는 겁니다. 상법에서 다루겠지만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역시 피보험 이익과 보험가액 개념이 있어야만 발생되는 것이죠. 초과보험이라는 것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히 초과했을 때 초과보험인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여러 개의 보험을 들게 되면 그게 중복보험인 것이고 그렇죠?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에 미달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그게 이제 일부보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피보험 이익과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으니 당연히 초과보험, 일부보험 그리고 중복보험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보험자 대위에 대한 금지죠. 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역시 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크게 이제 그 잔존물 대위와 잔존물 대위 그리고 청구권 대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잔존물 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가장 흔하게는 사실은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물 쪽에서 좀 흔하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전손이 만약에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전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해당되는 대물에 대한 그 전손 처리를 받고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해요? 차는 다시 보험회사에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잔존물 대위의 이제 개념인 거고 상법상 이제 상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거는 역시 이런 대위, 보험자 대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에서는 일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보험자한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만 이제 상해보험에서 일부 보험자 대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약관상 지금 이 보험자 대위를 상해보험에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냥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상법상 인정을 하고 있으니 개념만 알아두셔라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혹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왜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제 그 청구권 대위가 일부 인정이 되고 있죠. 그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물론 지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 어차피 실손보험이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쓴 만큼만 보상이 되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관에서 하나 나중에 설명 의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그 설명 의무를 하나 규정을 했어요. 약관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실손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 기존에 그러면 중복보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게끔 약관에다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만 이제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보통은 만약에 내가 보험 가입을 뭐 A, B, C라는 세 군데에다가 만약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900만 원으로 할게요. 내가 쓴 돈이 900만 원이야. 그러면 각각 이 세 군데에서 3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한 군데 보험회사가 회사 A라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9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피보험자한테.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씩을 각각의 B, C 보험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실손의료보험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청구권 대위의 형태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타인의 생명보험인데요. 이제 그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계약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자, 타인의 생명보험은 계약자하고 그리고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다른 게 타인의 생명보험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계약자랑 수익자가 다른 거. 이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은 내가 계약자인데 한마디로 그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한 거.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망의 담보로 한 그런 보험 계약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를 제외한 타인을 사망의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뭐 보험 사기든 많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험이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이런 종신보험 계약, 사망보험 계약이 많거든요. 그렇게 나를, 내가 아닌 타인을 사망의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악용의 가능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계약자가 피보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만약에 피보험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또 이제 그 타인 재산보험의 또 하나의 인보험적인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 단체보험.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계약자가 회사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체한테 일일이 모두 다 그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실무상. 실무상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피보험자를 단체로 하는 그런 보험에서는 서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피보험자가 만약에 회사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족은 뭐예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결국 사장님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 계약자, 이 계약자가 물론 법인 단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피보험자가 단체일 때는 그 수익자를 그 사장님 개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특히나 유족들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별도로 명시를 한 게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만약에 업무상 재해, 산재죠. 산재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그냥 계약자인, 원래 지정되어 있던 수익자가 보험금을 가져가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업무상 이외의 재해,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 사망보험금을 유족한테 지급해라라는,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상법에서 명시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제 그 상법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냐면 단체의 규약이 있는 경우, 한마디로 규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일 때 그냥 계약자, 사장 혹은 단체의 법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아예 단체 보험 혹은 그 단체의 규약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사장님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보험금을. 그러니까 요즘에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다른 사건 중에서도 이게 이슈가 된 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근데 그건 이미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규약에다가 그냥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그냥 개인, 사장으로 하게끔 아예 명시를 해놔서 판례도 적용이 안 되죠. 거기다가 그분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쨌든 단체보험에는 별도의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담보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자, 여기에 심신상실자, 그리고 심신박약자, 이렇게 세
의사결정이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들,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할 때 그 계약은 아예 그냥 무효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타인의 생명보험은 그냥 이런 의사 무능력자들이 대상이 아니죠. 일반적인 성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 동의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보험 계약을 체결함을 승인을 하는 거지만, 이 15세 미만자나 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은 본인들이 스스로 의사 능력,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받은 서면 동의 자체도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그 심신박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심신박약자는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랑은 약간 달라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약전 알릴 의무 규정 내용 확인하면서 청약서에 대한 것도 한번 볼 텐데요. 과거에는 청약서 고지 의무 사항에 장애, 신체적 장애랑 기능적 장애에 대해서 고지하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차별이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규정이 아예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장애인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장애인 등록돼서 뭐 청력 장애 뭐 위급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보험 가입이 다 제한이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체적이거나 혹은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체에 비해서 당연히 위험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뒀던 건데, 그게 차별이다, 사회적인 너무 인식이 안 좋아지다 보니 이제 그 항목을 아예 삭제를 하고 지금은 장애인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죠.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 그런 것 등이 다 이런 식으로 약관에 반영이 됩니다. 심신박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심신박약자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장애인 등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바로 그 중과실 사고의 담보인데요. 보통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 아까 뭐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는 고의사고, 중과실 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면책이에요. 그렇지만 재산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는 고의사고는 담보를 안 하지만은 중과실 사고는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는 담보를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재산보험의 인보험적인 그런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재산보험의 특성은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급 정도의 그런 중요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재산보험의 보상 방식입니다. 보상 방식은 이제 급부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급부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재산보험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특약들이 있는데 각각의 담보들이 보상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치료비만 해도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이거 2003년도 10월 1일 이전 그리고 이후 이전 그리고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영수증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영수증에 급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고 또 이 급여 부분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 부분이 있고 공단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은 급여 부분 중에서 본인 부담분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내는 비용이에요. 내가 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2003년도 10월 1일 이전 약관에서는요. 이것까지도 공단에서 내준 금액까지도 다 그냥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했으면 중복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이후에는 실제로 내가 부담한 비용만큼만 지불을 해주고, 그리고 실손보험 계약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비례보상, 그렇죠? 다수의 중복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분담해서
분담해서 비례보상을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치료비도 급부 방식이 시기에 따라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정액보상 방식을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가입한 만큼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게 바로 이제 정액보상 방식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사망보험금 1억 가입했으면 실제로 사망했을 때 1억 원 지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각종 진단비 같은 거, 뭐 암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런 것들도 역시나 그냥 내가 뭐 가입한 만큼, 내가 보험료를 내서 가입한 그 담보만큼만 해당 진단이 됐을 때 보상을 받는 형태, 그런 것 등이 정액 보상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로 준정액 보상 방식이 있죠. 이 준정액 보상 방식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비율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후유장애보험금이죠. 후유장애보험금은 1억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이 됐다. 그럼 지급률이 10%니까 1억에 10%인 1천만 원만 보상을 받는 거. 그런 형태로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여러 가지 그 가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 등을 곱해서 지급하는 거. 이게 바로 준정액 보상 방식이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후유장애 보험금. 그리고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하루 입원 일당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내가 입원한 일수만큼 곱해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준정액 보상 방식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급부의 지급 방식은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은 다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약간 현물 지급 방식의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워낙 보험 상품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여러 가지 약간 현물 지급 방식의 이런 급부들이 좀 생겨난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간병인 서비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보험사에서 지금 간병인 서비스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간병인 서비스 대신에 보험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이제 업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죠. 간병인을 써서 그 내가 그 간병인한테 지급한 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보험회사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 이거는 현금 지급 형식이 아니라 약간 현물 지급의 형태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생명보험사에서는 검진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이 보험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건강검진을 뭐 1회 몇 번 시행을 해준다. 그 연결된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현금 방식이 아니라 현물 지급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급부를 요즘에는 서비스 형태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실손 보상 방식이죠. 실손 보상 방식은 우리가 이제 아까 임보험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보험의 원칙도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이 실손 보상 방식은 한마디로 약간 예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이 되면 실제로 나한테 발생한 피해액만큼, 실제로 내가 뭐 병원비 쓴 만큼만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료비, 실손 의료비, 그리고 이제 여행자 보험에서의 어떠한 비용 담보,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 등이 대표적인 예죠. 보통은 이제 이런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쓴 것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보험의 사행계약성의 특성상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담보 중에서 굉장히 그 제가 이제 법원 실무를 하다 보니까 판례를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거의 대법원에 방문을 하는데, 판례 중에서 가장 보험사가 많이 소송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채무보전제 소송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보험사기 쪽으로 다수보험계약 가입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이제 그 주부님들께서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또 사실은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을 입원 일당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가볍게 났는데 막 장기로 입원하시는 거지, 병원 옮겨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입원비로 정말 몇천만 원씩 챙겨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험사가 이거는 보험 사기다, 의도적이다, 그런 형태로 막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이나 채무 부등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실손 보상의 의미, 한마디로 내가 쓴 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이 이제 원래 보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쓰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정액이나 준정액에서는 약간의 그런 뭔가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판례는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런 거 바로 사기로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가? 실제로는 거의 보험사가 져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보험료 낼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보험회사의 어떤 추측인 것일 뿐이지, 이 사람이 단순히 보험가입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거를 뭐 사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취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패소한 사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 사람이 보험가입을 많이 해놓고 보험금을 싹 타고 보험가입을 싹 해지를 해버려. 이런 거는 의도적인 게 조금 티가 나는 거죠. 그런 것 등은 보험자가 승소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보상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각각의 취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납입면제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생명보험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급부 형태이죠. 납입면제는 뭐 예를 들자면 암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차후 이후에 보험료를 면제를 해준다라든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제도입니다. 50% 이상의 후유장애 상태가 되면은 뭐 차후 이후에 보험료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 납입면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으니까 분쟁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에서도 그 분쟁이 꽤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생명보험에서 5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면제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후유장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양측 난소 다 절제하면 50% 지급률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다가 납입면제 청구했더니 거절을 하는 거죠. 그 사유는 뭐냐? 양측 난소 절제가 다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데 그것도 약간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게, 의사들이 소견을 어떻게 내주느냐, 그리고 또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이제 만약에 양측의 난소에 다 종양이 있어가지고 떼는 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고, 한쪽 난소에 종양이 있어서 제거를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의 상태가 자궁이랑 난소가 너무 유착이 심해서 도저히 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그럼 예방 목적일까요? 치료 목적일까요? 치료 목적이 맞죠. 왜냐하면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궁에 혹이 있는데 사실은 자궁 절제를 하면 난소가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사가 어차피 난소 남겨놔 봤자 나중에 거기 질환만 생긴다. 그러니 자궁 절제하면서 난소까지 그냥 다 떼어내버리자. 이런 거는 예방 목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안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세부적인 내부적인 내용이 좀 달라. 납입 면제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유로 간혹 분쟁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보험의 구분. 요거는 이제 그냥 재산보험을 보험업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질병 간병으로 구분한다라는 그런 내용,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보험의 특징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어차피 다 끝나고 다 PDF로 변환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눈으로 가볍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의 특징은 이제 먼저 보험사고 측면에서 보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재물입니다. 재물, 뭐 화재 사고가 났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차량 혹은 재물에 대한 손괴가 있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손해보험인 거고, 재산보험에서는 보험 사고가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당연히 각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산보험에서는 그 보상 권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뭐 상해면 상해를 입은 당사자,
질병이 진단이 된 사람, 간병 상태가 된 사람, 그 각각의 피해자들이 그 보상 권리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보험의 목적, 피보험과 연결되어 있는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생명보험은 당연히 사람이 될 것이고요. 손해보험은 재물, 그리고 재산보험은 사람. 이것은 즉, 이 보험의 목적은 한마디로 임보험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재산보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피보험이 보험가액, 중복보험 이런 것 등은 이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서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중복보험에서는 이제 의료비 등이 약간은 예외사항이 있죠. 보상 방법 역시도 생명보험은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형태인 것이고,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제로 대부분은 실제로 그 손해본 만큼 보상해주는 게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액이라는 것이고요. 재산보험은 정액 형태랑 그리고 부정액 형태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보험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표준 약관의 용어의 정의는 이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 그리고 뒤에 6페이지에 저희 이제 그 보험금의 지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망에 나오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들 계산 문제를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정의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보는 내용들은 모두 표준 약관의 내용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산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사람의 심장이랑 폐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결국에 이제 그 심폐 기능 정지설을 사망의 정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요즘에 워낙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인공 심장 박동기에 의해서 연명되는, 숨이 겨우 붙어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심장이 기능이 겨우 유지되는, 결국에 뇌사 상태인 사람들은, 뇌사 상태는 사실은 이게 참 사람이 살아있는 건 죽어있는 건지 아직까지 명백하게 의학적으로도 구분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산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요, 이 뇌사 상태, 뇌사 상태는 결국에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심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산보험에서 사망으로 일단은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심장이랑 폐가 아직까지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뇌사 상태는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상법, 계약법에서 다루시는 내용이지만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보험 사고로 인한 것. 한마디로 이제 산보험에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면책 사유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면책 사유가 아닌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그러한 보험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만 보장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면책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면책 사유가 없어야만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요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보험 사고랑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요건입니다. 다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고서를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실 때 이제 손해사정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하시면 요 부분에 입각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이 사람이 약관상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면책 사유는 없는지, 또 인과관계가 있는지, 요 순서에 입각을 해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냥 사망이 아니라 보험기간 내에 사망을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거죠.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세부 규정을 보시면 이게 한번 과거에 2016년도에 자, 제가 빨간 괄호 쳐놓은 것은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신 분은 익숙하실 텐데 그 빨간 부분이 그대로 괄호치기로 나왔어요. 요즘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약관의 내용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쓰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괄호채우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후유장애에서는 이렇게 뭐 쭉 해당되는 장애 그리고 판정 기준을 써놓고 뭐 지급률을 쓰라든지 혹은 지급률을 써놓고 해당되는 내용을 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실종은 뭐 일반 실종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집 나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게 그냥 일반 실종이고요. 그리고 특별 실종. 이 특별 실종은 뭐냐? 뭐 예를 들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사람의 생사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혹은 항공기가 추락해서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별 실종입니다. 선박의 침몰이나 혹은 항공기의 추락과 같이 명백하게 그 사람의 뭐 유해가 발견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황상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특별 실종이다라고 합니다.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래서 그 실종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정 사망은 여기 언급했던 것처럼 관공서에서 뭐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조사를 하고 나서 사망이다라고 통보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정 사망입니다. 인정 사망. 인정사망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등록됐을 때 그때를 바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조금 중요 표시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게 작년도에 2018년도 7월 달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한 번쯤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출제자들은 바뀐 것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 실손의료보험 개정되면서 특별약관에 이제 뭐 비급여, MRI 비급여라든지 주사료라든지 이런 거 개정됐을 때 다음에 바로 출제됐거든요. 약술로. 그런 것처럼 이제 어차피 작년도에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 두셔라.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길게 쭉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존엄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존엄사로 지금 현재 뭐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슈가 많아서 아직 명백하게 이제 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보험에서도 이런 향후에 존엄사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약관상에 아예 규정을 해놓은 거죠. 존엄사에 대해서 분쟁을 좀 미리 차단하고자 이런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소비자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없게끔 아예 약관에서 이런 존엄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해놓은 거니까 뭐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 중 두 번째로 장애보험금이 나옵니다. 장애보험금은 후유장애 파트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판정 기준은 당연히 세세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몇 가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부분 약관 순서대로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장애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장애로 진단 확정됐을 때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의의상에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 판정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원칙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장애 판정 시기의 기본적인 원칙은 상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질병 진단이 되고 나서 180일이라는 일단은 기간을 두고 있어요. 6개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든 혹은 디스크가 사고로 생겼든
사고 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그렇죠. 이런 원칙을 두는 것은 장애 판정 시점을 무작정 연장할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장애 확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통 의학적인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180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장애 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예외 사유들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월 지나면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고 중요한 것은 예외사항입니다. 항상 예외적인 것들이 문제 많이 나오겠죠. 예외를 보시면 장애 분류표에 장애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16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별도로 장애 판정 시기를 정한 경우를 다 쓰라고, 모두 쓰라고, 기술하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하나씩 보시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주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사례를 적용할 때 이걸 알아야만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구의 운동장애 같은 경우도 외상 후 이제 1년이 지나야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에 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안구의 운동장애가 생겼는데 그 시점이 1년이 안 된 시점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함정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가 되는 것들은 모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단에 예시답안으로 적어드린 부분은 장애 분류표를 일일이 하나씩 보고 체크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예외가 되는 것 등은 반드시 이제 암기를 꼭 해놓으셔라 라고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보시면 보험기간 종료 후에 가중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은 보험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원래 보험기간 동안 10%의 장애가 있었는데 보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장애의 이런 항목을 둔 것은 보통 만약에 보험 사고가 계약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유효한 보험 기간이, 그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장애가 가중됐을 때,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한마디로 장애 상태가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가중돼서 이제 장애 상태가 악화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인정을 하되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거죠. 여러 가지 위험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 기간을 연장한 그러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그거를 같이 좀 살펴보자면, 이제 그 위험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 기간을 연장한 몇 가지 항목들. 첫 번째로 이제 그 후유장애에서 지금 저희 보고 있는 그 가중장애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는 것은 결국에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는 것은 그냥 계약이 보장기간이 끝나는 거, 끝나는 경우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더 이상 보험 가입 의사가 없어서 해지를 했다. 그럼 이 해지도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효.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반드시 그냥 이 사람이 뭐 일정이 정해진 보험 기간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만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의사로 인해서 뭐 해지를 했든 혹은 뭐 무효 처리가 됐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계약의 효력이 이제 없어진 경우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실무상 예를 들어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까지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그런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 같은 거.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인정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만기해지 무효 등이 이제 모두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여기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만약에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그리고 그 10년 미만인 계약 같은 경우는 상해 발생을 기준으로 1년까지. 그 이내에 가중장애, 더 악화된 장애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보상을 해주겠다.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실손 의료보험에서 그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자, 그 만약에 치료가 이 사람이 만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치료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는 만기가 끝나고 이제 계속된 치료비에 한해서 이제 180일 저 계속된 치료비에 한해서 이 한해서 180일간 연장해가지고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는 뭐 좀 장기 입원이 필요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달을 입원을 했는데 보험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아직 입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된 치료비에는 180일 연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속된 치료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계약 보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치료 새롭게 시작한 것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계속된 치료비에 한해서. 왜냐하면 이게 여기 제목을 달아드렸듯이 어떠한 위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보험 기간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된 치료비에 한해서 180일간은 책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비슷하게 이제 입원 관련 보험금에서 뭐 입원비 같은 거, 입원 일당 같은 거, 입원 관련 보험금 역시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사고일 기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는 역시나 담보를 해준다라는 그것도 역시나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행보험은 이거는 단기 보험이죠. 대부분 여행 가는 기간 동안만 보상받는 그런 단기 보험의 형태인데 만약에 이제 그 예정된 시간 안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리고 도착이 지연됐을 때 이때는 이제 24시간 한도 내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담보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그런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그런 조항들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